거제에서 예상치 못한 날씨 탓에 갈 곳을 잃었을 때 이곳을 찾는 곳은 어떨까요? 1년 내내 다양한 꽃과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경남 거제시 거제식물원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유리 7,500여 장으로 만들어진 거제식물원 정글도. 탐방 코스는 승강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뒤 탐방로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정글산, 계곡길, 빛의 동굴길, 폭포길, 하늘길, 전망대, 숲길 등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총 길이는 2km여서 꽤 긴 편이죠. 천천히 음미하고 걸으면 1시간은 쉽게 넘을 코스입니다. 유리 구조물을 배경으로 꾸렁차게 쏟아지는 폭포 주변엔 열대 우림이 널려 있습니다. 이곳은 추운 겨울에도 항상 20도 이상, 한여름에는 32도 이하를 유지한다 합니다. 강풍으로 케이블카 운행이 안 돼 우연히 선택한 거제식물원. 겨울 여행 중 이색 만족감을 안겨준 여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